산청 경호강 래프팅은 전국 3대 래프팅 명소 가운데 하나고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관광 상품인데요. 하지만 그 명성에 비해서 지자체 부실한 지원 때문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군이 지난 2013년 건립한 산청 경호강 래프팅 타운입니다. 체험객들이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 건물 도색은 군데군데 벗겨졌고 입구 바닥은 칠체물이 튀어나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샤워실은 오래된 낡았고 정리까지 안 돼 어수선합니다. 광장에 세워진 구조물은 녹이 슬어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지어진 계류장은 비를 피할 수 없어 업체와 체험객 모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영월 동강, 인제 내린청과 함께 전국 3대 래프팅 명소로 이름난 산청 경호강 래프팅의 현주소입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일상 회복으로 올해 활기를 기대했던 래프팅 업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토로합니다. 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여기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홍보 부분이라든지 조금. 실제 산청군이 래프팅 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한해 예산은 운영비와 수리비를 합쳐 9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설들이 낙후된 게 많아서 그거 지금 수리하기도 지금 벅찬 상황이고요. 업계 추산 연간 최고 20만 명의 래프팅 체험객이 산청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에 비하면 지원 예산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산청에 오시는 분들이 다 관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산청에 돈을 쓰러 오시는데 산청에서는 이걸 내몰라라 하니까. 부실한 지원에다 최근에는 래프팅 가이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아예 문을 닫는 지역 래프팅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